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원, 최재원, 정해철, 안소미, 김희원, 양선일, 장기영, 이상훈, 서태훈, 정명훈과 함께하는 핵존심입니다. 아니 뭐 하는 거냐고요? 아 핵존심 하면 다 저밖에 몰랐어요.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세요. 이런 뭐해? 어차피 핵존심 치면 나밖에 더 나오겠어? 이런 남자들의 쓸데없는 자존심, 핵존심은 연애할 때와 결혼한 후에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연애할 때 남자의 경우입니다. 아, 한강 오니까 날씨 너무 좋다. 자기야, 그치? 빨리, 무거워? 들어줄까? 아니야, 이거 오빠 혼자 들 수 있어. 오빠 같은 남자 없지? 없지. 다음은 결혼한 남자의 경우입니다. 야, 이거 뭐 한강 오니까 너무 좋다. 어? 자기야, 빨리 와! 아, 정말! 아! 왜? 힘들어? 들어줘? 아, 빨리도 얘기한다, 씨. 이런 남편이 없다, 정말. 아이고, 인간아! 자기야. 어? 짠! 우와. 이거 내가 자기 주려고 도시락 싸왔어. 이거 내가 혼자 싼 건데 맛있지? 언니 게 제일 맛있어? 다 맛있어. 어떻게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자기야, 응? 당신이랑 먹으려고 내가 도시락 싸왔지. 어, 그래? 내가 직접 샀었어, 볼래? 보자. 자, 우와! 3단으로 우와, 뭐야? 짠, 많이 싸왔지. 우와, 어, 다 먹어. 맛있나 보네. 자기야, 뭐가 제일 맛있었어? 물이 제일 맛있네. 뭐? 자, 다음부터는 나와서는 직접 먹자. 아유, 인간아. 아유. 와, 한강에 운동하는 사람들 많네. 그러게. 어, 자기야. 어? 안 다쳤어? 어, 깜짝이야. 다치지 마. 자기가 다치면 내 마음이 더 아파. 야, 한강 오니까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이 올 게 많아. 어, 아! 어, 깜짝이야. 아, 괜찮아? 어. 자기 다치면 안 돼. 어? 웬일이야? 자기 다치면 빨래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하냐? 나는 못 해. 아니야, 인간아. 아, 아파. 아, 정말? 자기야. 뭐라고? 사랑한다고. 아, 뭐야? 뭐라고 할게. 아, 몰라 몰라 몰라, 멍청아. 자기야. 응? 말을 할게. 뭐? 말을 할게. 뭐라고? 아, 냄새! 뭐 먹을게. 몰라 몰라 몰라. 아, 장난? 자기야, 오늘 재밌었지? 어, 어. 오빠가 차로 집까지 바래다 줄게. 고마워. 어? 왜 시동이 안 걸리지? 응? 어떡해. 야, 어떡하긴. 오빠 금방 고칠게. 오빠 믿지? 믿지. 자기야, 빨리 와. 집에 가자. 아유, 야, 차 타. 끝까지 안 들어주네, 끝까지. 아유, 아, 빨리 타, 빨리. 아, 이놈의 왼수. 아, 왜 이래, 이거? 시동이 안 걸려. 고장 났나? 응, 그러게. 뭘 봐. 어? 밀어! 뭐? 밀어! 빨리 가서 밀어! 에이, 인간아! 그만 때려! 이씨. 아! 이겁니다. 결혼한 남자들의 쓸데없는 결전심. 흔히 결혼한 남자를 품절남이라고 하죠.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사실 저도 품절남입니다. 개그 품절남.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개그가 하나도 없어.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어. 자, 계속해서 남자들의 핵존심은 남녀 사이를 비교했을 때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여자들의 경우입니다. 야, 소미야. 어? 우리 노래 뭐 부를까? 야, 좀 신나는 거 좀 부르자. 신나는 거. 어? 뭐 있을까? 아, 이것도 신날 것 같은데? 눈물이 어, 야, 잠깐만. 야, 저 노래 부를까? 어, 괜찮은데, 옆방 노래? 그치? 눈물이 튀어나와. 아, 정말 좋아. 다음은 남자들의 경우입니다. 에? 에? 아이, 노래 뭐 부르지? 에이, 뭐하지? 발라드 할까? 에이? 댄스 할까? 뭐하지? 에? 잠깐만. 여자, 여자. 에이, 합석, 합석. 아이, 꼬셔, 꼬셔. 에이, 렛츠고, 렛츠고. 자, 계속해서 여행을 갔을 때 여자들의 경우입니다. 어머나, 여자끼리 여행 온 게 너무 좋다, 얘. 그러게, 여행 여자끼리 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야, 우리 오늘 여기서 바나나 보트도 타고, 땅콩 보트도 타고,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불꽃 놀이도 하고. 너무 좋아. 못 참겠지. 너무 재밌겠다. 야, 신난다. 가자. 다음은 남자들의 경우입니다. 어이? 어이? 아이, 여자들이랑 놀러오니까 좋지. 아이, 그럼. 나 오늘 바나나 보트도 타고, 땅콩 보트도 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밤에 불꽃놀이도 할 거야. 정신 차려. 응?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왔어? 우리의 목적이 뭔지 똑똑히 기억해 알았어? 술 세팅 술 세팅. 지금까지 핵존심이었어. 고맙습니다.